일어나요. 엄마가 깨우러 안 가도. 와, 키 진짜 많이 컸다. 오, 이불 정리. 친구 정리하는 거 봐. 우리 25살 큰애도 친구 정리 안 하고 가는데. 야, 동생도 깨워. 아니, 아니, 얘가 뭘 저래? 야, 메이드. 둘째랑 셋째는 같이 자는구나. 뭐 저 친구 정리하는 거 봐봐. 지금 하루 이틀 손짓 아닌데. 그러니까. 씨, 너무 어른스럽다, 진짜. 아,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빈이고 9살입니다. 9살 말 12살이죠? 아니, 12살. 캐나다 나이로. 9살 캐나다 나이. 아니, 10살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귀엽고 깜찍한 메이든입니다. 어머, 아, 진짜 빨갛지 귀엽다. 아, 귀여워. 응? 웃지 마. 너. 원래 둘째가 제일 꽃이 많아. 어머, 귀여워. 누가 안 시켰죠? 이거 메이든이 줘. 귀엽다는 동기. 와. 아, 여유가 있어. Don't drop the egg. All right, everybody. Hello, I am Mason's father. 언니 메이슨? 언니. And then Maiden's father. 저는 문 메이슨, 메이빈, 메이든 삼형제의 엄마 문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Some other girl. 근데 진짜 삼형제의 엄마라는 건 거의 대장부. 맞아요. 라는 말 진짜 많이 네. 들었거든요. 아우, 귀여워. 맞아, 저랬는데. 아, 귀여워. 셋이 다 연년생인가 봐요. 싫을 텐 없죠? 실수록 네, 비슷한데 네, 저랑 비슷해요. 앉아. No, lie down. Lie down. 아, 착해. 그래, 착해. 하고 있어, 메이지. 아, 강아지도 아, 삼계국어를. You too have some egg. 아빠가 공부 중이었는데 그걸 마치고 이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려고 캐나다로 오게 되는데요. 아빠 공부도 있지만 또 아이들도 공부도 해보고 또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문화나 이런 것들도 다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겸사겸사 오게 됐습니다.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